하고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시간이 없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나무 한 그루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이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니까 이거 땅만 썩힐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딱 베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잘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여러분들 열매 풍요롭습니까? 네. 아이고, 이 질문에 정말 이렇게 서슴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죠? 그래도 철회에 오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막 대답이 나오지. 참, 그 대답 쉽게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어쨌든, 정말 우리가 풍요로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열매가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열리죠? 이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나무를 옮겨서 심었어요. 나무. 그래가지고 막 극진한 정성으로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 나무가 자꾸 시들시들해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 그냥 뭐가 비료가 좀 부족한가? 비료를 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무 전문가를 데려다가 확인을 했는데 이 나무를 파보니까 이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비료는 나무에게 좋죠. 근데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비료 중독증에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주면 그러니까 이 독성에 오히려 비료가 독이 돼서 나무를 죽게 한다고 합니다. 진짜 이 좋은 마음을 갖고 했는데도 나무를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는 자연의 순리대로 키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옮기 심었는데 죽어요. 알고 봤더니 이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건데 물을 너무나 많이 줘가지고 또 물에 썩는다고 그래요. 나무가. 그래서 죽고. 그러니까 이게 이 나무를 살리려면 자연의 순리가 뭐냐 이거를 잘 보고 순리대로 가야 나무가 살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비료 좋은 거니까 많이 넣어야 돼. 그냥 막 포대채 쏟아 붓고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물이 좋다고 그냥 막 물을 질퍽질퍽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마이너스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죠. 그죠? 그렇다면 내 삶의 열매는 왜 열리지 않는가? 왜 열리지 않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왜 안 열려요? 안 열리니까 애를 쓰는데. 왜 그렇죠? 이게 내 삶이 하느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누구 뜻대로 가고 있다? 내 뜻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애는 쓰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그냥 애만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아니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냥 힘만 들고 아무래도 결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느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예? 그렇죠.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맡기면서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선택할 때 어떻게 하시죠? 침튀겨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죠? 내 경험, 가만있어. 내가 주로 오른쪽으로 갔을 때 행운이 있어서, 오른쪽, 내 경험을 믿고 가면, 이것도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모경 한번 딱 바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근데 명쾌하게 답이 안 온다.
그러면 명쾌하게 답이 안 오는데 선택해버리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명쾌하게 답이 안 오면 다시 묻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명쾌하게 아하! 라고 이렇게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 길이라면 열매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는데 방향이 잘못돼버리면 눈은 삼척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정말 내가 매 순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고 기도하며 매 순간순간 발걸음을 내려놓을 때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오르게 빠지지 않고 열매가 풍요로울 것입니다. 아멘. 오늘 회개하라고 하는 예수님 강조하시는데 회개 다름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대로 사는 삶 회개의 첫 걸음입니다. 아멘. 하느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